안녕하십니까. 리베라또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게 왔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V 스튜디오를 가지고 영상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물, 다시, 회전해,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예제를 하면서 끝으로 나가는 영상물. 오늘은 이런 영상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료는 저희 채널에 동영상 밑에 가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링크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 여기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빈 슬라이드를 하나 주고 60초로 해줍니다. 60초. 그래서 객체와 애니메이션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프레임 이름을 1번이라고 찍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가지고 이미지를 하나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크기를 약50 정도 줘요. 50 정도 하고 속성이 들어가지고 테두리를 1 정도 줍니다. 이거는 많이 해보셨죠?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운데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옮기는 것입니다. 회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앞 시간에 했다시피 마우스를 가운데 두고 사업키를 누르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변해서 이걸 이렇게 당겨줍니다. 밑으로. 그러면은 앵커 포인트를 여기 이 지점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0으로 와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플러스 100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표시가 되는데 이 뒤에 거는 필요 없습니다. 뒤에 수치는 소수점. 그래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100에 펜 X가 마이너스 100에 Y가 10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이동해 가면은 이 앵커 포인트가 왼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0이 되겠죠. 요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중앙 지점이 앵커 포인트를 왼쪽 밑으로 옮겼을 때 이미지의 제로 포인트는 마이너스 50에 펜 Y가 50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럼 1번 키 프레임에서 그걸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얼마나 나오죠? 207 정도 나오니까 203 정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 자, 이 상태에서 키 프레임을 복제를 하나 합니다. 이걸 2초로 당겨 놓고. 자, 그러면 이미지가 가운데지, 화면 가운데로 들어오려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마이너스 5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앵커 포인트를 100, 마이너스 100 쪽으로 해가지고 펜 Y를 100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동의 중심 포인트는 50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50, 펜 Y가 50. 그죠? 이해가 가셨죠? 자, 여기서 또 복제를 합니다. 이제 해가지고 요거는 4초로 가면 4초. 이렇게 4초로 왔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전 포인트 요거를 마이너스 18을 줘봐요. 그럼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죠? 자, 이걸 화면에서 약간 정지된 상태를 우리 눈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복제해가지고 이걸 6초에다가 또 옮겨놔요. 6초 동안 우리 눈에 보여주라.
아, 눈 셋,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해갔죠? 자, 여기서 복제해야 합니다. 복제해가지고 7초로 줘요, 7초. 하나, 둘, 셋. 자, 7초에서는 여기 회전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회전에 y를 90을 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저 여기는 마이너스를 주면은 이렇게 커지죠. 이해가 가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이미지가 화면 밖으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걸 화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동에 가서 안쪽으로 당기려면 수치를 적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20 정도로 적게 하면은 화면 안으로 들어오죠. 이쪽에 이미지 하나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바늘 안에서 이미지가 왼쪽 적당한 위치에 뒤에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걸 다시 복제해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에 좀 머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몇 초로 줬냐 하면은 8초 줍니다. 8초. 좋죠? 그 다음에 머물렀다가 바코드로 빠져나간 것을 복제해서 이걸 10초로 주고, 10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라. 이걸 한번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133 정도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회전을 하고 이 상태가 됐다가 눈에 보여줬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너무 많이 빠져나왔네요. 요거 땡겨볼까요? 103 정도 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걸 복사를 합니다. 6개를 복사를 합니다. 왜 6개 해야 되는지는 한 이미지가 10초를 먹었으니까 60초니까 6장이 되겠죠. 이것도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놔야 됩니다. 6개, 하나, 둘, 셋, 6개죠. 맞죠? 그럼 이걸로써 이미지를 교환해 주면 되겠죠. 2, 3, 4, 5, 요, 이렇게 교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편집을 해야 되겠죠.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요, 1번 키프레임 선정해가지고, 사업기를 잡고 6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옮겨주는 방법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를 잡고, 키를 잡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 땡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 잡을 때 슬라이드가 겹치지 않게 키프레임이 겹치지 않게 잘 잡아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놓고 이렇게 클릭,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 이걸 잘해줘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은, 이거 같이 지정이 돼가지고, 같이 움직여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 이 상태에서 좀 같이 지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키를 놓고, 한 개 지정하고, 다시 컨트롤 키를 잡고, 이렇게. 쭉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땡겨놓고 마지막에 있는 요걸 약간 안쪽으로 약간 밀어줘요. 약간 바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안되겠죠.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약간 땡겨줘.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서 작동이겠죠. 이게 빠져나가겠죠.
자,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또 하나의 프레임을 만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레임 하나를 추가하고, 요 프레임을 2번이라고 해요, 2번.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도 이미지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 가져와가지고, 똑같이 애니메이션 들어가가지고 확대를 40을 줍니다. 아, 50을 줍니다. 주고, 속성에 들어가가지고, 테두리를 1을 주고, 자,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이 앵커 포인트를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기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러면은 중앙 진열에 가면 플러스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중앙 정렬을 잘 하시는 분이 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100을 해꽂히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앵커 포인트를 오른쪽으로 옮겨 가지고 펜 Y 플러스 밑으로 100, 여기를 옮겨줬다는 뜻이죠. 이해 가겠습니까? 자,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아까는 마이너스 50이니까 이번에는 플러스 50이 돼야 되겠죠. 뭘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이미지를 오른쪽으로 당겨요, 이렇게. 그죠? 203 정도 되면 되겠네, 203. 이렇게 돼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키프레임을 복제합니다. 이걸 2초에 갖다 놓고, 2초. 하나, 둘, 셋. 이렇게 갖다 놓고. 이 가운데에 들어와야 되겠죠.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면 얼마 되겠습니까? 52 됩니다. 52. 그죠?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 복제. 아까 1프레임은 마이너스가 됐는데 2번은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 끝나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되고, 요거는 왼쪽에서 하니까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해가겠죠? 자, 이거는 세 번째 키를 4초를 줘, 4초.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줘가지고 4초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요게 회전해서 요게 18이 돼야 되겠죠, 18. 플러스니까 무조건 18, 그죠? 그죠? 18. 자, 이걸 이 상태를 화면에서 머무르기 위해서는 또 복제해가지고 6초를 줍니다. 6초. 6초. 6초 동안 우리 눈의 화면에서 머물러라. 그죠? 그 다음에 이걸 7초. 또 복제합니다. 복제해가지고 7초를 줍니다. 7초. 하나, 둘, 셋. 자, 이건 이제 회전해야 되겠죠. 여기 왼쪽 이미지가 회전해야 하니까 오른쪽 것도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는 회전에 y가 90이 돼야 되겠죠. 90. 자, 이러니까 이것도 안쪽으로 당겨줘야 되겠죠. 잘 보시면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0. 이렇게 되죠.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우리 눈에 보여줘야 되겠죠. 여기서 복제 해가지고 8초. 저 보여줬다가 이제 10초 복제 해가지고 이게 10초로 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요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103 정도 주면 되겠습니다. 103. 이렇게 하면 완전히 빠져나가겠죠.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와서 회전을 하고,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복제해야 되겠죠. 복사. 6개. 불어넣기. 이렇게 복제해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장 보면 되겠네요. 여섯.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바꿔주면 되겠죠. 속성 들어가가지고
18번으로. 이 이미지도 숫자를 매겨 놓으면 잘 헷갈리지가 않고 좋아요. 이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런데 After Effect는 이 글자 한글이나 숫자를 해놓으면 안 됩니다. 에러가 나요. 이걸도 여러분들이 참조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진짜 안 됐죠. 그 다음에 이걸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업키를 누르고 19번 이미지를 클릭하고 14번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밑에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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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쭉, 컨트롤 Z. 다시, 컨트롤 키를 잡고, 이렇게 클릭. 자, 땡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 시, 다. 쭉 땡기주고. 이렇게 쭉 땡기면 되겠죠. 이렇게. 이 키 프레임 편집을 잘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이게 프로시오나 After Effect나 AV 스튜디오나 똑같아요. 이 키프레임을 편집을 잘하는 분이 영상물을 더잘 만들어요. 야, 이 상태에서 이걸 약간씩 땡기면 되겠죠. 아까만 하고.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지정해 보면은 키프레임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이거는 프레임이고, 요 프레임이고, 11프레임, 그죠? 되어있겠죠. 이렇게 되어있고, 프레임을 지켜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돼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예, 천천히 보면서, 천천히 보면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이래놓고, 아무것도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추가, 빈 마스크 추가합니다. 그죠? 마스크 이름을 적당한 걸 적어줘요. 이렇게 하고, 마스크 스텐실에 가가지고 이미지를 하나 넣어요. 어떤 게 해야 되냐면은 요걸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 내려가가지고 요걸 사업키를 잡고요. 지정이 다 되죠. 여기서 자르기 해서 마스크 내용에다가 불어넣기. 그죠? 여기서 바닥에다가 뭔가 하나 넣어야 되겠죠. 이미지를 넣으면 되겠죠. 이런 이미지 넣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래서 작동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이게 약간 크게 하면 되겠네요. 마스크를 내용을 갖다가 확대를 약간 시키 놓으면 더 잘 보이겠죠. 이렇게 들어온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미지 이 영상물을 작성할 때는 먼저 머릿속에다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이미지가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회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 올해도, 시작이 됐고, 드디어 구독자가
19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테 항상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또 해야 되겠죠. 어쨌든 2021년도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좋은 일만 있고 복이 많이 겹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AV 스튜디오를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